로스쿨 내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만들 때부터 나는 반대했어요. 저렇게 되면 고려시대 음서제도가 된다. 전직 판검사나 유력 가문의 자제들은 로스쿨 들어가기도 쉽고 들어갔다 나오면 판검사 되기도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근데 그렇게 제도의 불공정을 만들어놓고 불공정하게 만들어놔놓고 어떻게 공정을 논하느냐 이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불공정한 제도가 한국입니까? 가진 자를 위한 사회만 만들고 있다. 이래서 어떻게 개천에 용인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참 여기 와서 유감스러운 것은 종인 입학 취소를 왜 민족 고대야 여기서 주저하고 있느냐. 나는 그 학생들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는 고려대학교답지 않다. 어떻게 자유정의 진리를 부르짖는 고려대학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민족 고대가 아니다. 뭘 눈치 보고 뭘 머뭇거리고 뭘 학교에 불이익이 돌아올까 싶어서 머뭇거립니까? 적어도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다닐 때는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게 고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정을 논하려면 사회제도부터 우선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 입시도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고 공정하게 치르자. 사법시험도 로스쿨 폐지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시험 국악에서 합격하잖아요. 대통령까지 되잖아요. 그리고 버전도 열심히 노력하면 국가대학 가서 의사대학생도 길을 열어주고 국립외교원도 폐지하고 제대로 외무고시 부활해서 독학을 해서 외교관 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국민들이 공정하게 살 수 있는 제도 자체를 전부 틀을 새로 만들어 주자 이거예요. 그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에요. 실력 사회로 가자.